여기는 시골 마당입니다.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시골 이빠이 무슨 살짝 내렸지. 시골 마당에서 자갈밭인데, 아, 요즘 정말 핫한 맨발 걷기. 이번 주에 저는 일주일에 세 번 걷는데 비가 왔어. 못 걸었던 거 걷는다고 하니 이 다 지금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정말 요즘 유행입니다. 유행. 오, 정말 날마다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좋대요. 6개월, 누구는 6개월 걸으니까 효과 있다 하고, 누구는 한 달 걸어도 효과 있다 하고, 저는 아직은 한 달인데 일주일에 세 번 걷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은 별 효과를 못 느껴요. 아,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건강한 사람은 효과를 잘 못 느끼고 안 건강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건강한 건 그럼? 아니, 썩 한 달이라가 아직은 모르는 건가? 숙면. 에? 숙면. 그리고 여기 맨발 걷기에 진짜 최고의 좋은 거는 혈압 낮추는 거. 맞죠? 혈압이. 네. 혈압이 낮아지고. 또 뭐예요? 혈액순환. 혈액순환. 오케이. 네. 혈액순환. 숙면. 숙면. 그 세 가지만 해도 어디예요? 오늘 진짜 잠 잘 오겠네. 혈압은 무조건 내려가요. 무조건. 무조건적이고. 다 이렇게 열심히입니다. 아이고. 핫하긴 핫하다. 맨발 걷기. 태화강에는 없지. 울산. 맨발 걷기. 울산 태화강에도 있다고? 고혈압 환자도. 그냥 그럼 뭐지. 그래 맞다. 꼭 황토길이라 해야 되나. 맨발 걸어야 돼. 황토길이라 중요한 게 아니고. 맨발. 세면에 걸으면 되고. 맨발. 그 이거 자갈은 이거 지압이 잘 되잖아. 배도 부르고, 자, 소화도 시킬 겸, 운동도 할 겸, 건강해지려고. 우리 지금 한 30분 걸었나? 얼마 그랬어? 한 시간은 좀 무리 꺾었다. 한 시간 걸어야 좋겠지. 그래도 이거 한 시간 걸어야 된다던데. 한 시간은 무리고, 한 30분만 걷고, 이게 자갈길하고, 맨발, 황토길하고, 다른지는 모르지만, 30분도 많이 걸었다. 그러 소화가 다 되는 느낌이야. 마무리하자용. 다들 열심히네. 건강하고 싶은가 봐요.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제일 처음부터 하셔야 그럼 복잡하고 처음부터 그럼 안 돼. 맞아. 내체력이 맞아. 내체력이 걸어보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10분 걷고 내일 11분 걷고 그래. 처음부터 사실 한다고 해갖고 한 시간은 무리다. 나도 제일 처음에는 황송곡은 세 바퀴 거디 다섯 바퀴 거디 일곱 바퀴 지금 일곱 바퀴 돌아야 한 시간이거든. 지금 이제 일곱 바퀴씩. 내가 제일 처음 사내가 다이렉트 준비 안 그랬어. 이제 마무리. 이야, 와, 오늘 색다른 체험 경험이지? 다 수고했다. 너무 올 하루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수시로 이제 시골 오면 수시로 걸어야 된다. 아, 마무리 합시다. 수고했어요. 와, 자, 어제도 밤에도 걸었고 오늘도 자 이제 시골만 오면 이제 맨발. 이거는 맨발 체험도 중요하지만 지압이에 좋겠다. 와, 어제 걸었는데 발이 지압이 많이 되는 느낌. 이거 우리가 이거 야 제일 처음에 이거 누구의 생각이었지? 자갈 깔자 이 생각이.
야, 맨발 지금 유행이 그마이 핫한데 우리는 미리 앞섰어. 자갈. 시골 올 때마다 이제 맨발 걷기. 지압하고 맨발도 걷고 몸에 좋고. 어제 우리 30분 했지. 밤에는 하루에 30분씩 해가 다음에 올 때마다 늘려가는 게 1시간 걸으면 좋다 하더라고요. 해서 오늘도 30분 걸어봅니다. 어제는 밤에 걸었고 오늘은 낮에. 지금도 비 오고 난 뒤 날씨는 흐리고 딱 걷기 좋아요. 햇볕이는 한 5-6시에 걸으면 딱 좋겠다. 와, 맨발 걷기에도 좋고 지압도 되고 너무 좋은 시골만 오면 걷기 시작. 아, 어느 날부터 정말 맨발 걷기가 핫했어. 아, 이것도 너무 좋아. 30분 걸으니까 밤에 발바닥이 불이 후끈후끈 벌겋게 달아오더만은 수면이 좋았던 것 같아. 잘 잤어. 정말 잘 잔 것 같아요. 효과가 이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몸이 안 건강하다는 증거. 자, 열심히 걸어라. 몇 분은 걸어야 되나? 30분. 오늘도 열심히 걸어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